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면은 기복신앙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인가요? 그럼 안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요 이 기복신앙에서 보니까 기복신앙인들도 구원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기복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인 것은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복신앙인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별하건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그 안에 물질이 가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벌써 부서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 강하기 때문에 강하면서 물질을 구하고 복락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바로 영적 체크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승화되고 영적으로 많이 열리고 이러한 분들은 뭐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뭐가 있냐면은 가난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있는 일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욕이 사라졌어요. 물욕이 사라졌어요. 나의 건강조사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가운데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빨리 열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구하든 뭐가 구하든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혀있고 아직도 다 뚫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모두 오직 꽉꽉 맥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꽉꽉 맥혀있어요. 세상만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튕겨져 나오고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심령 안에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니면 많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만큼 그는 뭐가 되냐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구하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그가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될 수 없고 그가 많은 걸 구하는데 세상이 많다고 한다면 그가 세상 있는 만큼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데 있는 만큼이에요. 그러나 그 있는 것 가운데 승화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부분만큼은 나갈 수 없어요. 그가 반드시 그게 깨어져야만 나갈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되니까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께 나갈 것이며 내가 부서지지 않은 만큼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물질이 들어오고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내게 들어오는 만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 나의 것으로 나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복신앙은 얼마나 있는가? 아주 통째로 다 기복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자의 구함은 큰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에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님이 구하는데 다 주시던가요? 여러분 구하는 것 가운데 다 주신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하다가도 지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했는데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복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의 구함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고 기복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있는 천국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에게서는 하늘나라가 반이고 그 다음에 반은 구함에 있어서 그게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그것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기복신앙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차저차 했잖아요.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너 그러면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세속이 가득한 거예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영생 구하고 하나님의 있는 영광을 구했으나 그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의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나는 기복신앙을 탈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나 이 온 세계를 주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신앙을 탈피하십시오. 내 안에 기복신앙을 탈피한다고 한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심령이 온전히 가난한 심령이 되실 때 온전한 기복신앙이 탈피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